예, 우리 모자이크 교회 담임이신 정갑준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차드에 올해까지 지금 세 번째 우물 파기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작년에 오셨나요? 양승훈 예.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 좀, 좀 들려주십시오. 예. 선교사님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뭐 환경 열악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이제 우리나라 한 예. 50년대, 60년대인가? 그렇죠. 예.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하다라고 볼수 있는 정도라고 그래요. 예,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그 생활의 수준들이. 그러니까 뭐 맑은 우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특혜고, 그렇기 때문에 우물 하나를 파면은 그 지역을 정말로 이렇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우물이 그 지역을 차대한 마을을 살리는 그들이 이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이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올해 한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지속적인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고 또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이제 여전히 이제 하고 있는 사역들을 꾸준하게 저희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지속해 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전도의 현장은 여전히 뭐 우리가 변함없이 이제 갈 부분들이고, 이제 정기 봉사는 이제 물질적인 이렇게 투여가 많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이제 그런 전기 기술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주도를 해서 가는데, 지금 안 믿는 분들이 재능 기부로서 이렇게 참여를 한 6, 7, 8분이 하고 계셔요. 교회 예, 출석 안 하는 교회를 분들이 안 나가신 분들인데, 이제 재능 기부로 이렇게 해서, 같이 예, 그래서 이제 협력으로. 시골 지역의 교회들에 가서 이제 전기 배선들을 새로 하고, 그다음에 전기 LED 전등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더 지속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들은 재정적인 그런 이제 또 어떤 그런 따름이 있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계속 이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고 자랑하고 모이고 자랑하고, 이끌어주며 크는 교회. 이끌어주며 크는 교회, 모자이크 교회. 지금까지 모자이크 교회 담임이신 정갑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